부동산의 금리는 매우 중요한 지금 결정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금리를 많이 영향을 받는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항상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집값이 한때는 1.75%까지는 옥석 가리기 K자 곡선을 그릴 것이다. K자 곡선을 그릴 것이다. 옥은 올라가고 돌, 석은 떨어지고 1.75%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고 1.75%를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자 문제는 지난주에 뉴스가 두 가지가 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떴는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저번 주에 기준금리가 2%가 2.25% 처음으로 금통위에서 금감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를 1%를 한꺼번에 올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빅스텝을 강행해버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그거를 얘기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자 15일 날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자 국토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자 주택 가격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꼭 금리가 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죠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기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에 대해서 그 기본 중에서 금리에 대한 기본을 자세히 나타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그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가서 금리 2.25% 올라간 것도 얘기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자료는 한 번쯤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얘기가 처음에 나오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국에서 금리 낮췄고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동된 거를 가장 먼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국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고 호주가 가장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금리가 높았다가 낮아졌던 쪽 자 코로나 기간 동안 금리가 낮았던 곳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웬만해서는 자 금리 낮췄던 곳은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굴리기가 편하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 자,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너도 나도 무언가를 살려고 하죠. 투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동안 금리 낮았던 시점에 우리나라도 코인, 주식,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이 주요국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아마 전 정부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공 안 했다고 뭐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렇게 금리가 변동 없었던 이렇게 애초에 마이너스 금리였던 그런 지역들도 어떻게 되죠? 자, 투자하기가 좋잖아요. 투자하기가 좋으니까 자산시장, 투자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 금리가 낮은 곳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다라고 이거를 제가 말로만 떠들었고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했었지만 전 세계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어쩌면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온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금리가 낮아지면은 왜 가격이 오르느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뭐냐? 자,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투자할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아지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것저것 막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거를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자,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다.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돈 굴리기가 편하면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 부분 아시면은 가장 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준금리를 보통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 기준금리에 맞춰서 각종 전세대출이라든가 CD금리라든가 주택담보금리라든가 이런 게 기준금리에 맞춰서 가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자, 친절하게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무슨 내용이냐? 집값이 오르내리는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주로 집값이 상승하다 꺾이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한번 보세요. 자, 올라가다가 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꺾였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짙은 시기 그 부근에서 꺾였습니다. 자, 또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짙은 시기에서 대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대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내려가던 게 다시 상승을 그리는 그런 부분은 어디죠? 자, 금리가 보시면 하락해서 주변보다 최근에 있던 그런 때보다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보다 금리가 낮아졌던 시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역대 우리나라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 제가 그냥 그동안에는 그 자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리는 정도로만 얘기했었는데 실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꺾이는 거 확실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연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저번 주 자, 수요일 7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빅스텝을 강행했고 자, 2.25% 우리나라에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2%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와 비교해서 금리가 낮았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억제 정책을 써드려도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자, 금리에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은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왜 이렇게 금리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게 됐느냐? 자,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나와 있느냐? 자, 뉴스 기사에서 충격여파가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 집값 하락한다고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사람들이 이 내용, 이 뉴스 기사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뉴스 기사에서는 금리를 하락하면은, 그거는 바로 집값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금리가 싸졌네? 지금 빨리 계획, 이거 싸진 금리로 바로 계획 세워서 빌리자마자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갔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이자 내는 시점이 만기가 다 도래하거나 그런 원금 상환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그때까지 한계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그때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이 그래프 갖고 분석을 한 연구 결과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나온 경험을 여기에 대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2개월에서 15개월이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은 같은 연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뉴스에서는 12개월에서 15개월 후라고 나와 있었지만 자, 이쪽 분석 결과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처음에 금리 충격이 발생하면은 1, 2개월 내에는 주택 가격에 유의미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3개월 후부터 가격 하락이 뚜렷해지고 6개월, 5개월, 5개월, 6개월 후부터 하락폭이 최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 지은 거는 결국에는 자, 금리가 하락하면 바로 나타나고 금리가 상승하면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분석 결과 나온 거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했던 내용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금리 올리는 실제 금리 그래프와 그다음에 집값 상승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나온 이 분석을 해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 상승 시기에 꺾여서 내려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하락 시기면은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 시기에 한 번 더 꺾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금리가 기본이기도 하지만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상승률, 경제 상승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그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실업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산층이 많아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상승한다고 했었는데 자 고용률이 좋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률이 좋지 않은 때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금리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도 자,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기본은 오늘 나온 이 연구소는 연구 보고서를 자, 이제 국토연구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자, 이 보고서는 금리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과신하는 건 제가 왜 이런 모든 제 비기를 알려드리더라도 자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은 자 금리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제 상승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수출 내용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그동안 여러 많은 그 언론 매체라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휘둘렸던 부분이 어떤 거죠? 자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느 때는 이 정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어느 때는 이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어느 때는 이 금리를 이길 정도의 경제 상승률 이런 것들이 그 집값의 주도가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부분에 기초를 쌓아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됐을 때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뉴스 보면은 딱 12개월, 15개월 이 얘기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금리 올린 게 이제부터 나타날 거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내는 걸 보고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언론에 좀 휩쓸리지 마시라. 언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왜 금리에 주로 IMF 이후라고 봅니다. 금리에 왜 이렇게 많이 금리가 거의 대세가 돼버렸느냐. 금리가 집값에 정확한 대세가 돼버린 이유는 아마도 자 IMF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하고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지금 주택시장에 이 투자 비율을 가장 크게 따지는 게 뭐냐면은
빚이 많이 끼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을 빚이 많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고 해요. 제가 왜 이 금리가 집값을 이렇게 하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세대출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전세대출을. 그게 지금 현재 갭투자 및 각종 투자, 부동산이 투자 시장이 된 데 큰 영향을 끼쳐서, 자,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상가, 꼬마 빌딩 이런 투자 시장이 된 이런 사람들 필요한 그런 주거 시장에 이 지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아, 참. 올해 7월. 자, 원래는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 올렸어야 돼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근데 한꺼번에 올리고 있죠. 올해 들어서. 자, 그래가지고 이번 달 13일, 7월 13일에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했다면은, 자, 지금 이달 말에 미국은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아니, 1%를 올리는 그레이트 스텝을 한다. 뭐 전보 스텝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게 1.75% 금리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1.75% 금리고, 1.75% 금리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개가 진행된다. 자, 그리고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는 아직도 전세 가격 오르고 집값 오른다라는 뉴스 기사 났었는데, 자, 2% 1.75%를 넘어서 2% 이상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옥석 가리개가 사라질 거다. 옥석 가리개가 사라질 거다. 대세적인 하락이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올리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이제는 옥석 가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대세 하락 준비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빨리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야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너무 빠른 단기간 내에 높은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 하락을 좀 각오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자, 지금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올해, 아니, 제가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은 전세 시장 지금 무너진다고 지금 자꾸 뉴스 나오죠. 자, 8월 달 전세 대란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언론도 기조가 1.75%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이번에 빅스텝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뉴스만 많이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옥석 가리기 나오는 옥인 것들, 올라가는 거, 갑자기 신고가 찍은 이런 서초, 그 다음에 용산, 저번 주만 해도 용산 이런 거 뉴스 내보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아직도 이런 거 보고 옥이 있다, 옥석 가리기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아직도 그렇게 막 부동산 올라간다고 집 사라고 하는 전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내년 겨울이라든가 올 겨울 하다못해 입주 물량 많이 쏟아지는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초구에 지금 뭐가 있죠? 반포 재개발 아파트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죠. 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반포 주변 서초 일대는 거기에서 다들 이사비 받고 그 주변으로 전세 살러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전세를 이미 어느 정도 바닥에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버티던 지역들 그 주변을 보면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전세가 많이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전세를 많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역전세라든가 이 깡통전세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전세가 받쳐주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금리가 저금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빚내서 전세도 잘 살고 집도 잘 사고 공급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옥석 가리기, 뭐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80% 대출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악마의 속살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자,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때
혼란하게 언론에 쉽게 휩쓸리지 마시고 올바른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든 혹은 내 재산을 지키든 이런 때 올바른 사태를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 금리에 영향받는다는 건 이제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은 금리의 영향이 적은 빚의 비중이 적게 들어간 투자 시장을 찾아야 할 때다.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빚보다는 어떻게 되죠? 실질적인 빚이 아닌 투자. 돈이 도는 곳이 결국에는 돈이 많이 돌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그런 거잖아요. 실제 투자. 국가에서 투자를 하든 대기업에서 투자하든 그래서 개발과 발전이 일어나서 활성화되는 지역을 찾아가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찾아보셔라.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